힘은 늘어나야 줘야죠. 그렇게 봐야죠. 뭐가 나오는지. 몇 개로 끊어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두가사리가 왜 이렇게 크나? 두가사리가 조개들이나 어패류를 다 먹어요. 그 개체수를 죽인다고. 좀 이따가 분리하고 뭐 우리 업데이트 뭐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케이.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모임이다. 아니 진짜 벌써 강릉 한번 갔다가 동지들 이만큼 또 포섭해 오신 거예요. 막 친구들이 계속 생기네요. 와, 제가 이 비염 때문에 스쿠버를 안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다시 이 영상 보고 하고 싶어요. 네, 굉장히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하고 싶어요. 너무 그럼 수술하시겠습니까? 네? 수술하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수술이요? 남편이 수술했을까지 수술이 가능합니까? 비염 때문에 뭐 수술하고 뭐 같이 스쿠버 다이빙 하고 윌리엄 네. 왜 얘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시나요? 스쿠버 다이빙 그리고 태권도 우리는 뭐 가족이에요. 해수탕을 잘 끓일 수 있어요. 다이빙 못해도 그럼 다 같이 갑시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방송 이후에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좀 연락 많이 주세요. 그래. 윌리엄 씨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네, 물론 뭐 우리는 똑같은 하우동 우리 출포 해수욕장 안에서 뭐 다른 해변에서 다른 그룹을 만들 수 있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또 부산 뭐 이쪽에 계신 네. 분들. 네, 부산, 울산 그 지역 네. 엄청 그렇죠. 뭐 다양한 지역에서 뭐 똑같은 하우동 있으면 좋겠습니다. 칼가라, 어머머, 스테이크. 응? 응? 이게 집에 있다고요? 네, 집에 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 테스트. 우와, 그럴싸하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영화 보여주고 우리 직접 만든 소시지 먹이주고 감사하는 뜻으로 뭐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시사회를 하셨습니다. 다들 진지하게 관람을 하네요. 이거 뭐야? 쓰레기통에 버렸죠. 아이들한테 진짜 좋은 교육이다. 정말 최고의 교육이죠. 네. And they're a group of mothers. And they go out to the beach with their children and they clean up trash. And they're teaching their children about the issue of ocean debris. 재미있고 시간도 아이들 수준에 맞게 딱 시간도 분배하고 내용도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수염 있잖아요. 그때는 수염 없는데 그러네요, 지금. 진짜. 네. 저희는 그 밑에 신앙만 해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잠깐 길에서 뭐 인사하고 그냥 지나 기억하세요, 그날? 갑자기 해변에서 만났는데 어린이날에서 뭐 달리랑 같이 뭐 해변 쓰레기 치우고 있는데 제가 뭐 수중 쓰레기 치우고 나오고 갑자기 말했잖아요. 청소하다가 봉사하다가 알게 됐구나. 소금 집어들어. 오케이. 이제 소세지까지 또 드려. 아이들한테 뭐 해양 쓰레기 이슈에 대해서 뭐 직접으로 뭐 배울 수 있고 뭐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어머니 후에 너무 좋아요. 자기 포크로 되게. 저 소시지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맛있겠다. 와우, 어떤 맛이야? 신기한 맛이에요. 신기한 맛? 아, 좋은 말이에요. 근데 바다가 너무 이쁘다, 포항 바다. 네네. 우리 친구가 좋았어요. 친구랑 꾼이랑 동시랑 물병이랑 갔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행동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행동 시작하면은 우리 뭐 해양 쓰레기 문제는 풀 수 있겠습니다. 윌리엄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좀 보면 볼수록. 리엄 형님, 한국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아니, 한국의 바다를 지켜주실 것 같아요. 진짜.